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오늘도 마토 씨와 함께 즐거운 젠트 타임즈, 좋아요. 정마토 타임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마토 씨의 오리지널 곡이었죠? 네. 타심. 브로큰 마인드. 아이씨. 나는 지금 순간 한 아니 몇초 뭐야? 말해주기 조건 네. 장난인가 왜 이랬어? 네, 아, 너무 좋다. 네. 어, 너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 노래. 네. 그렇죠. 마음이 거의 막 32비트로 쪼개지는 그 노래.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마음이 아팠길래? 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네. 아파서. 네. 와. 뭐 사랑 때문이었나요? 사랑 노래긴 합니다. 아, 젠트로 사랑 노래라니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이게 딱 그거예요. 그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 코러스 파트라고 하셨죠? 네네. 그러니까. 술 먹고 막 으악 하고 있는 감정이 이게 난리가 난 거지 그냥. 술 드시나요? 술 좋아합니다. 아, 역시. 우리 다음번에 한번 같이 먹어야 돼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블루스로 슬퍼하면은 그 16마디를 줘봐 몇 번 못 슬퍼하거든요. 근데 젠트로 젠트로 슬퍼하면 남들 밤새도록 슬퍼할 거를 자기 전에 잠깐 슬퍼하고 잘 수가 있어요. 아, 그런 식. 그렇지, 몇 번 못 슬퍼하니.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할 바에야, 나 슬퍼. 하고 잘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 젠트가 좀 효율적인 장르다. 새로운 접근. 그런 아, 감사합니다. 실제로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이 앨범을 발매를 했었는데, 공녹음을 항상 미루고 있다가 술 마시고, 예전 생각 때문에 이제 밤잠을 못 설칠 때 아 짜증나가지고 녹음했는데 그날 녹음 다 끝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삘 받았을 네. 때 달리는 느낌이에요. 젠트는. 아 그럼 진짜 그 앨범에 그때 감정이 녹아있네요. 그냥 꽤 많이 녹아있죠. 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보면 좀 좋은 곡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감정에 따라서. 근데 궁금한 게 마토 씨는 네. 이제 이런 장르를 하잖아요. 혹시 일상에서도 네. 뭔가 되게 빠릿빠릿하고 테크니컬하게 엄청 빨리 움직이나요? 막 일을 막 엄청 빨리 닦는다든가 막. 행동이 좀 많이 빠르긴 해요. 걸음걸이가 좀 빠르고, 걸음도 빠르고 그리고 시선을 양옆으로 잘 안 돌리고 직진만 직진만 하고 아 네. 그렇군요. 성격이 급하다는 표현이 맞는 걸까요? 그렇죠. 성격도 급한 편이고 그냥 모든 행동이 다 좀 급해요. 근데 보면은 이 젠틀라는 장르가 단순히 급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급하게 하지만 잘해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실 군대에 최적화된 사람이거든요. 빠릿빠릿 정확하게 그래서 군대에서 저기 장교, 계속 있으라는 네. 장교 제의도 받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봤습니다. 그 기어탐정 네. 기어탐 보셨군요. 마토시 나오는 편 다 봤어요. 전역하고 나서 나왔던 아, 전역을 맞고 봤군요. 네. 그 얼마나 자기의 그 보직에 그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보면 네, 네. 맞아요. K9 네. 네. 정말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상마저도 젠트화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젠틀한 남자 정마토와 함께 네. 오늘은 아이바네즈 기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살펴볼게요. RG 프리미엄 시리즈라서 요거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디마지오 픽업이 장착된 RGT1221PB 모델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마토 씨하고 말고 은총 씨하고 같이 리뷰를 했던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이 이렇게 그 기타를 뽑으신 게 정마토와 했던 걸로 세션 타임즈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마토가 했으면 좋았을 기타지만 다른 사람의 손으로 들어봤던 거를 마토 씨의 손으로 젠트 장르를 한번 다시 들어보자. 정마토 다시 듣기.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은총 씨랑 같이 했을 때 기타 75.33 준수한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다이나믹스 락 이렇게 주셨고요. 은총 씨는 디마지오 베이스 우드 조합 환상. 그래서 디베환이라는 그죠. 완주평을 주셨고요. 네. 저는 바디를 관통하는 넥, 가슴을 관통하는 사운드에서 박완 넥, 가관사 이거. 네.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제품이지만 이 지금 요런 스펙,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타의 만들어짐과 요런 외관의 형태가 인우 형과 제가 10대 시절에는 굉장히 초 하이 그레이드에서 막 볼 수 있는 기타였고 네. 실제로 좀 뭐 그 당시 때는 인도네시아 있었는지 그 저도 어렸을 때니까 그건 기억 안 나는데 그때는 뭐 인도네시아 있다 하더라도 이런 스펙을 볼 수가 없어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스펙이었어서 저는 그 또 개인적으로 이제 디마지오 픽업 사운드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타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우드와 디마지오의 조합은 약간 알바네즈에서는 뭔가 약간 그 근본 같은 아이바네즈의 슈퍼 스트레스 사운드에 어떻게 보면 근간이 되는 사운드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벌탑이 올라가 있고요. 여기 포플러벌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엘더 대신에 오늘은 베이스우드 사운드로 네네네. 모니터를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넥이 메이플 월넛 세븐피스 넥이에요. 세븐피스 넥스루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는 네. 모델입니다. 픽업은 원래 아이바네즈의 근본 픽업 세트인 노벨존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서 벨만 빠졌어요. 그쵸, 트루벨벨만 빠져서 노존입니다. 노존. 이건 이제 험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이나믹스 10으로 구동이 되는 그런 기타인데 뭐 확실히 지난 시간하고 뭔가 이 기타와 이 기타의 사운드를 대놓고 이렇게 비교하다 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난 시간에 얘는 이런 사운드가 맞아요. 나고 얘는 이런 사운드가 나고 그래서 아예 MR도 마토 씨가 오늘 서비스를 또 이렇게 저희한테 두 곡이나 해주시려고 기타마다 다른 곡을 갖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이것도 본인 오리지널 곡인가요? 제 곡은 아니고요. 네. 그 모뉴먼츠의 애니머스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그 곡에 MR만 따로 이제 카피를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근데 젠트는 장르 이걸 하려면 남의 거 할래도 MR 카피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네. 드럼이 안 들려요. 그러게요. 드럼도 안 들리고 크로마틱 진행이 하도 많으니까 무슨 음인지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또 젠트라는 장르 특성상 저음이 많다 보니까 다 들리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서 힘들어요. 보면서 운지도 좀 보고 막 이래야지 좀 정확하게 할 수 있겠군요. 좋습니다. 이게 저는 이런 장르를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제 들으면 그냥 멍하죠. 뭘 친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인우 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마토 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타를 어느 정도 치게 되면 처음 보는 테크닉이라든가 처음 보는 장르라도 그냥 보면 아 저런 형태로 치는구나 해서 이해를 하고 내 플레이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젠트라는 장르는 철저하게 피지컬적으로 연습이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구조는 알겠어 그러니까 손이 저렇게 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연습해서 하면 되겠구나 까진 아는데 실현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적용도 안 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번 슥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어깨 너머로 할 수 있는 장르가 아닌 아니에요. 거죠. 그냥 각 잡고 앉아가고 처음부터 해야 되는 장르라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도 MR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MR 모니터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블랙 가스펠 음악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 블랙 가스펠 음악 들어보셨어요? 들어만 봤죠. 그 블랙 가스펠이 굉장히 구조가 복잡해요. 네, 맞아요. 네. 이 제가 젠틀한 장르를 지금 듣다 보니까 락계의 블랙 가스펠이다. 약간 락계의 블랙 가스펠이다. 아, 그렇군요. 리듬을 굉장히 복잡하게 쪼개고 중간에 뭐 말도 안 되는 뭐 유니즌인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끝내야 될 거를 뭐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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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가 되는 게 이제 백킹을 치실 거잖아요. 네. 백킹을 치기 전에 MR만 들었을 때는 몇 군데의 섹션만 제외하면 굉장히 다이아토닉적인 코드 진행을 가지고 있어서 팝적으로도 풀어내려면 풀어낼 수 있는 MR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젠트적으로 표현하면 과연 어떤 음악이 나올지 진짜 궁금해집니다. 바로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파트가 솔로 파트가 총 두 개라서 네. 네. 백킹이 살짝씩 다른데 네. 좋습니다. 확실한 펀치를 해서 가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나는 전혀 나는 와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나는 이렇게 막막뭐 이렇게 나오니까 맞춰서 칠 줄 알았지. 맞춰서 쭉 좀 하고 중간에 비는 구가 있잖아. 거기 뭐 은드르르르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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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갈 줄 알았어. 이걸 난도질을 해버리네. 이거를 자자자 근데 이걸 하면 또 저 섹션 다 따라가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요. 싱코페이션 같은 거. 아 대박이네. 환장한다. 약간 그거 있잖아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 비슷한 노래 있잖아요. 이런 느낌의 뭐였지? 어떤 노래죠?
그 아, 이런 리프가 있는데. 아, 캔스타? 뜨따따 그, 그렇죠. 그런 느낌이잖아요. 어, 근데 약간 레드핫 뉴클리어 칠리 페퍼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레드핫이랑 어. 그 저기 레드 제플린 영화에 네. 그 제가 둔두르다르 둔두르다르 아, 그 막 합쳐가지고 뭐 이제 그게 다 섞인 네. 느낌이야. 아, 굉장합니다. 와, 네, 깜짝 놀랐네. 아, 뉴클리어 칠리 페퍼스 좋아요. 가볼게요. 아, 이런 네, 음악이 있군요. 그 다음 백킹입니다. 재밌네요. 야, 이거 한번 박자 놓치면 머릿속이 혼미해진다. 나는 젠트라는 장르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이 이게 뭘까라는 갑자기 이게 뭘까? 어. 무엇일까? 왜냐면 구조를 되게 복잡하게 리듬 구조를 가져가는데 거기에 리프도 복잡해. 근데 심지어 빨라. 근데 치는 음도 많다.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분석해 놓지 않으면 되게 지저분한 음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도 잘 짜야 돼. 똑똑하고 뭐 하는데 고생까지 해야 되는 맞아요. 거지. 어. 무슨 심리일까? 이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좀 실례되는 말일 수 있지만 젠타한스는 기본적으로 변태들이 약간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보통의 자극으로는 이제 자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를 고난스러운 역치를 이렇게 자기 역치를 넘게끔 하려면 이런 거가 이제 필요한 거지 이제. 하긴 이런 리듬적인 거 좀 꼬아져 있는 거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 네. 그냥 슬렁슬렁 흘러가면은 되게 뭐랄까 재미없고 하죠. 심심하게 네. 들을 것 같아. 좋습니다. 그, 뒤로 가볼게요. 맞아요. 다음 두 번째 파트 백킹입니다. 네. 아니야. 처음에 짠짜짜짜짜짜 여기서 으르르르 으단 어. 으단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인간인 척하는 사탄이야 어. 이건. 그다음에 더블링 다음 오른쪽 파트 녹음하겠습니다. 아, 나 이거 악보 그리는 거 참 궁금하다. 아, 그러게 이거 악보 어떻게 그래? 섹션이 사탄이네. 악보는 그리려면 그릴 수 있는데 일단 템포가 빨라서요. 엇박이 진짜 많아요. 싱코페이션이라. 그러니까 가요식으로 이걸 표현한다면. 그 위에 코드 그려놓고 밑에 이제 그 리듬 섹션 그리잖아.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가요 이제 악보 우리가 이제 받으면은 대부분 다 코드 적혀있고 중요 멜로디 맞아 있고 중요 리듬 섹션 그리고 중요 리듬 이거 싱코페 아니면 뭐 빠바 따 다다다 이런 게 리듬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걸 계속 빠 그러니까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리드싯을 그릴 수가 없어 어. 젠트는 리드싯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겠냐고 젠트 타브가 있어야죠 어, 타브가 있어야 되지 네. 리드싯이 무슨 소용이야 이게. 그러니까 가볼게요 네 다음 오른쪽 기타 파트입니다. 야, 거기까지야. 진짜 내가 이거 듣고 인간적이지 않다. 야, 진짜 엉망이네요. 아, 진짜. 딴다이다. 와, 거기까지. 아, 사람을 한시도 편하게 두질 않네.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솔로 파트입니다. 좋습니다. 솔로 해보겠습니다. 네. 뭐야! 아이 뭐하는 거야? 이것도 혹시 슬픔을 표현한 건가요? 어 이거는 제가 원곡자가 아니라 잘 모르겠어요. 뭔 것 같아요? 같은 젠틀 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무슨 감정입니까? 어 화남? 화남? 제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나 보네 예. 진짜. 와 이거 뭐야 이게? 아 진짜 대단하네요. 좋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펀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부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이게 참 사람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장르.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쓸까 말까한 테크닉이 그 일상인 사람인 거잖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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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루브가 좋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장르 안에서 그루브가 좋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쉽지 않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빨리 치고 테크닉한 기타리스트들을 봤을 때 그루브함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본 기타리스트 사실 많아요. 이게 테크닉은 좋아도. 근데 마토씨는 그 안에도 이런 밴딩 하나 했을 때도 끌어올리는 타이밍이라든가. 아, 맛이 있어. 맛이 있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누가 더 빨리 누가 더 잘 죽이느냐의 그 싸움 안에서 그루브를 아니구나. 탑재하는 맛깔난 젠틀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쫀득쫀득해요. 아, 쫀득쫀득해요. 가보겠습니다. 쫀득한 젠트. 이번 트랙은 두 번째 솔로 파트인데 네. 이거는 더블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 원곡도 좋습니다. 더블링이 되어 있거든요. 네. 다음에 반대쪽 파트. 네. 아, 그 앞부분에 킥 하나 그 비고 밟는 게 그게 32분 음표를 비고 밟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되게 어이없이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빨리 그걸 킥을 비운다고 해도 16분 음표인데 그 그루브가 아니거든. 32를 비우나 봐. 그거 말한 거지. 이거 말한 거야. 32 비우는 것 같아. 이게 템포가 되게 빠른데 205 템포에서 1 2 3 4 이 기준으로 보면은 16분 음표 8분 음표 정도인데. 근데 저희가 보통 그루브를 타는 1 2 3 4 하면 그렇게 하면 그 32를 빼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거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따 이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걸로 지금 쪼개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업에 맞아. 그게 킥이. 엠마. 이거다. 엠마. 진짜. 어이씨 거기 좀 찾아봤는데. 이게 뭐야? 급발진. 아 이거는 주차 금지. 아 이거는 아 거기다 찾으면 안 돼요 아저씨. 경배 씨가 이거. 경배 씨가 어 형 씨 왔어. 그러니까 뭐 인사하다가 어 들어와. 그래서 킥이 32이에요. 아 그거야 그거. 아, 드럼을 치다가 이제 불법 주차를 하는. 아 드럼 치다가 그래서 으쿵 이렇게 한 거야. 좋습니다. 뒤에 거 들어볼게요. 야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오네. 네. 더블링입니다. 펀치 진짜 헷갈린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 같아. 제가 마토 씨 좀 그리고 되게 좀 제가 뭐 굳이 뭐 이런 말 하는 게 웃기지만 되게 멋지다 그리고 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요즘에 이 DAW 프로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젊은 친구도 보면 뭐 두 마디 막 네 마디씩밖에 안 치고 끊어가는 친구도 되게 많은데 되게 길게 쳐요. 맞아요. 대단합니다. 옛날 형들처럼.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두 마디씩 끊어치거든요. 괜찮았어. 네, 요즘에는 아예 한 마디에 박자까지 막 이렇게 해서 그렇죠. 컨타이치하는. 맞아요. 맞아요. 네. 쭉 통으로 치는 게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저도 맞아. 중요한 할까요 그냥? 얘기하세요. 저도? 뭐 저도 중요한 녹음 있거나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은 심하면은 막 뭐 몇 박자식으로 막 펀치를 하긴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를 해가지고 웬만하면 좀 일단 길게 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합니다. 이거 봐 젠틀을 하면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다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보통 변태가 아니야. 훌륭해, 건강한 변태야. 건변? 네. 건변이야. 가볼게요 뒤에. 네. 훌륭합니다. 훌륭하네요.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녹음 끝입니다. 그러면 밸런스 잡아가지고 최종 모니터 해볼게요. 네. 네,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니터 해볼게요.
들어갑니다. 아저씨 거기 차 대시면 안 돼요. 잘 들어왔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 네. 기타만 해보겠습니다. 좋네요. 아, 이게 일단 기타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들어보니까 아까 드럼이 있을 때보다 좀 더 명확하게 구획이 잘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들어요. 네네. 아까 드럼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막 킥을 수수께끼처럼 내는 느낌이었는데 기타를 해놓고 보니까 되게 시원시원하게 잘 들리는 느낌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게 백킹이랑 네. 그냥 드럼이랑 베이스 그것만 열어서 백킹만 한번 좀 들어봤으면 합주. 네, 알겠습니다. 뭔가 이제 기타 아직 솔로를 안 치고 있는 이거 네. 와 이게... 이걸 마토시 옆에서 들으면서 섹션마다 핑거 스냅을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고 아 이제 건강한 변태 그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 네. 저 아무래도 뭐 사실 비교할 거는 아닙니다만 지금 두 대 기타를 쳐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토 물론 뭐 하나는 7연이고 하나는 뭐 6연이긴 한데 브랜드도 일단 다르고 네. 그 플레이를 하셨을 때 마토 씨가 느끼는 요 기타는 좀 요게 장점인 것 같고 요 기타는 네. 좀 요게 장점인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젠트적으로 젠트적으로 봤을 때 제이슨 리처드슨 7연부터 일단 언급을 하면은 제이슨 리처드슨 뮤직맨 그 기타는 존 페트루치 일반 모델과는 좀 다르게 젠트 특유의 그 컹컹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착착하고 타이트하게 짝짝짝 달라붙는 그 사운드가 정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텐션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렇군요. 아, 저희는 장르가 장르다 보니 튜닝도 되게 불규칙적이고 두꺼운 줄도 많이 사용하고 튜닝을 많이 내려가는 편인데 그래서 장력이 되게 예민해요. 너무 내리면 또 헐렁헐렁하거나 뭐 스트링 게이지 같은 것도 타협을 봐야 되고 근데 제이슨 리처드슨 7연 일단 텐션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은 톤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 달라붙는 백킹 톤이 잘 나왔습니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컹컹 거리는 사운드. 그리고 아이바네즈 요 기타는 뭐 가격대로 봤을 때는 비교할 기타가 전혀 아니지만 네. 각각으로 봤을 때 일단 가성비가 정말 좋고 정말 최고의 메탈 기타라는 생각이 정말 일단 많이 들고 워낙 아이바네즈 제가 또 좋아하니까 연주감이 너무 편해요. 아 그렇군요. 네. 연주감도 너무 편하고 이 디마지오 노존 요 노존을 이 젠트 백킹을 처음 쳐보는데 생각보다 잘 묻고 아 그래요? 특유의, 처음 쳐보는 네.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요. 너무 잘 묻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이 특유의 좀 짝짝거리는 달라붙는 톤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만 그 노존 특유의 따뜻한 배음들이 올라오는 그 느낌들이 나름 매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보면은 그 리차드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컹컹거리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젠트 특유의 그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우리가 원래 평소에 익숙한 그 하이게인 톤이랑 젠트랑 잘 접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살짝 감았죠. 듣기가 편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살짝 감았어. 정말 잘 묻더라고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튜닝이 스탠다드였나요? 아니죠. 나드겟입니다. 아, 데드겟이군요. 데드겟. 네. 알겠습니다. 좋네요. 근데 젠트 곡 중에 6현 스탠다드인 곡이 있긴 있어요?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6번 줄 G에서 시작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네? 6번 줄 G에서 시작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보통의 젠트는 웨이브잖아요. 요 개방현. 아, 개방현인데 탈곡들이 개방현들을 많이 시작하는데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게 그 곡은 6현 스탠다드 스트렛으로 녹음을 했고 그러니까 G코드를 시작을 해요? G옥타브로 시작을 하는 곡이 하나 있어요. 진짜 신기하다. 네. 그런 것도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저음을 굳이 쓰지 않아도 그냥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던 그 G음 안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게요. 네.
그 사실 마토 씨 거를 이제 연주하는 걸 보고 있다 보면은 튜닝을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코드폼을 잡질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도대체 손에서 나오는 건지 튜닝에서 나오는 건지 계산이 안 돼갖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뭐 코드만 잡으면 우리는 뭐 이렇게 잡잖아. 마토는 맨날 뭐 이렇게 잡는 거야.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신기해갖고 오늘도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나 됐겠이었군요. 됐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오늘도 보면은, 백킹 두 개, 뭐, 유니즘도 많고, 그리고 더블링 해가지고 하는 경우 말고, 이제, 3도로 화음 쌓는 더블 기타도 되게 많잖아, 트윈 기타도 네.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 이걸 라이브를 한다고 하면, 젠트 밴드들은 보통 뒤에다 MR을 깔아놓고 하나요? 무조건이죠. 무조건 MTR을 하고, 인이어까지 다 착용을 한 상태에서 아,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거를, 그냥 맨 땅에다 풀밴드 합주를 한다는 건 좀 불가능에 가까운 스테이지 위에 기타가 엄청 많아질 거고 인원이 와르륵 하는 그런 느낌이겠죠 아마. 근데 그게 또 합을 맞추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인원이 기타가 만약에 이 사운드를 낸다고 하면은 진짜 뭐 한 4명 최소 3명은 있어야 될 건데 네. 그 3명의 베이스에 드럼까지 해서 합을 맞추는 그런 젠트 공연을 볼 수는 있나요? 있긴 있나요? 저는 본 적 없고 그 유명한 젠트 밴드 중에 페리퍼리라고 있잖아요. 네. 뭐 마크 홀콤, 제이크 보엔이 들어가 있는 그쵸. 그 밴드도 라이브 시에 항상 3기타를 하는데 네. 그 3기타 사운드로도 부족해서 맨날 MTR을 틀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기타가 많이 나옵니다. 맨 땅에다가 하는 젠트 합주는 좀 힘들다. 아무래도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추럴 젠트를 추구하는 우리 마토 씨가 한번 처음으로 그런 맨 땅 젠트를 한번 K 맨 땅 젠트 한번 하신가요? 저도 플레이백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 그렇군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 마토 씨 이제 세션 타임즈 처음이시고 이제 또 제가 방송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이런 소개도 시켜드리고 하는데 그 어떤 자기 노하우 같은 거 조금 방출을 해주면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또 시청자가 되게 좋아하세요. 네. 제가 오늘 처음이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젠트가 네. 박자 연습도 굉장히 어렵고 테크닉 네.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장르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런 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워낙 빠른 곡이다 보니까 그 뭐 이게 사실은 요것도 뭐 되게 정확한 그 단어는 아닌데 왜 우리가 푸싱으로 부르라고 하잖아요. 그 메트로놈보다 좀 빨리 급하게 가려고 하는 네네. 성향들이 좀 많이 발현되는데 네. 마토 씨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연습해서 잡았는지. 저는 메트로놈 연습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이라 가지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요.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건 사운드에 익숙해지는 거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젠트나 메탈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거의 귀에 꽂고 사는데 지하철 같은 데나 뭐 버스 타면서 이동할 때 심심하면은 박자를 맨날 세보고 그 섹션 같은 것도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손가락 막 튕겨보고 뭐 몸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서 그루브 타고 그런 게 완전 정확한 박자는 아니지만 그 느낌에 익숙해지는 데 있어서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익숙해지고 많은 음악들을 듣고 뭐 섹션 같은 것도 일단은 많은 아티스트, 많은 음악을 많이 듣고 그거를 단순히 좋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세분화적으로 이게 왜 좋은지, 이 리듬은 어떻게 됐는지 듣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듣는 게 정말 연습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연주만 하려고 덤비려고 하지 말고 몸에다가 그 그루브 자체를 체화를 시킨다면은 네.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몸에서 나오게 된다. 아까 진짜 마토 씨 이거 모니터 하는데 그냥 버릇처럼 이러고 섹션을 자기가 이거 맞추고 있는데 아 기깔나게 이거를 진짜 귀신같이 맞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르를 이제 마토 씨를 보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이든 아니면 해외 뮤지션이 있어서 보고 좋아서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든 간에 지금 마토 씨 말은 그겁니다. 걸음마부터 떼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서 익숙해지자. 걸음마부터 떼고 그 다음에 달릴 준비를 해보자 인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너무 좋습니다.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마토 씨한테 젠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젠트는 어떻게 녹음하는지 어떤 톤이 또 젠트에 잘 어울리는지 그리고 이제 젠트가 얼마나 기술적으로 라이브를 맨 땅에다 하기가 어려운지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오늘 마토 씨 아주 기탐에서는 또 보지 못했던 이런 레코딩을 하는 정말 보기 드문 또 장면도 저희가 오늘 볼 수 있게 되었는데 다음번에도 이런 젠트용 기타들 많이 준비해서 젠틀한 남자 정마토와 함께하는 세션 타임즈 계속해서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첫 만남이었잖아요. 마토와 은총이의 첫 만남, 첫 맞총은 이제 오늘 끝내도록 하고 네, 다음부터는 이제 항상 뭔가 이 세션 타임즈의
좀 메인 코너 중에 하나로 이렇게. 아 그럼요. 정탐 정마토 정, 타임즈. 네. 어, 재밌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마토 씨가 블루스를 한다면, 아, 그거. 마토 씨가 펑크를 한다면. 어 이런 거 오, 재밌네. 재밌잖아요. 어, 일부러 이제 마토 씨한테 장르 제한을 주는 거야. 오 젠틀 안돼 안돼 젠틀 어. 느낌 나면 안돼. 그리고 오, 뭐 그리고 있잖아. 마토 씨가 전통 발라드를 친다면? 오, 그것도 좋은 거. 오, 이 재미 이런 게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 저 이제 한 마디에 두 번 이상 슬퍼하면 안 돼. 이런 거를 좀 하면 그래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네요. 정마토에게 핸디캡 주는 레코딩. 저희가 조만간에 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정탐보다는 마탐이 좀 쫙쫙 붙는다. 마탐. 네. 어, 마탐 타임즈. 네. 다음번에도 마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토 씨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